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문, 와일문에 대해서 해볼게요. 저는 일단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 줄씩 나오고 얘를 가운데 역슬래시 n은 근데 역슬래시는 이제 백스페이스 근처에 그 달러 표시를, 아까 그러니까 우리 원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8, 9, 10. 자, 이렇게 우리가 1부터 10까지 출력을 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1부터 누가 1000까지, 누가 우리한테 1부터 1000까지 출력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전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3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자, 오직 여러분 숫자 1만 가지고서 1, 2, 3이 나오도록 출력을 해보세요. 네, 물론 여러분, 요것도 정답이 될수 있겠지만, 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힌트는 여러분, 변수 i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2, 3. 여기서 1, 2, 3이 출력은 잘 나오고,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2와 3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하면 돼요. 자,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i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요 1은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i로 대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 2는 i로 대체할 수 있나요?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2가 나오길 바랬지만, 여기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저는 i의 값을 이렇게 할 거예요. i는 i 플러스 1이다. 이게 뭐예요? i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3도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 i로 교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 2, 3이 나오길 바라지만 지금은 1, 2, 2가 나오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여기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i의 값을 증가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고, 요것도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i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값을 1 증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세개다 전부 다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1부터 10까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i의 값이 1인 상태에서 이렇게 출력이 쭉쭉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거의 좋은 점은 뭐예요? 똑같은 코드지만 i의 값이 증가하면서 매번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i의 값을 1부터 10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i의 값을 1부터 1000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1000번 쓰면 되겠죠. 자, 그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배울 while문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저 if문 먼저 한번 볼게요. i는 자, 10보다 작다. 여러분, if문의 뜻이 뭐예요? 자, 요 안쪽이 여기가 참이면 실행이고, 거짓이면 실행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잘 되고요. 자, 여기를, 실행이 잘 됐죠? 자, 10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은 10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그러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네, 10도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배울 while 문은 if 문이랑 똑같아요. if 문 뜻은 뭐예요? 여기가 참이면 실행, 참이 아니면 실행 안 하는 거죠. while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while 문도 if 문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도 이게 참이면 실행한다. 참이 아니면 다음으로 빠져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if 문과 while 문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바로 while 문은 무한 실행 if 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참이면 실행. 예. 참이면 실행. 참이면 실행. 참이면 실행. 참이면 실행. 자, 얘가 거짓일 때까지 실행하는 거예요. 자, while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때 동안 계속이란 뜻이죠. 자, if 문과 달리 한번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체크하고 참이면 실행합니다. 그리고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참이면 또 실행. 참이면 또 실행. 참이면 또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몇번 실행돼요? 여기가 거짓일 때까지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i가 지금 1이죠? i가 1이 돼도, 2가 돼도, 3이 돼도, 4가 돼도, 5가 되고, 자, 6, 7, 8, 9, 10이 돼도 요거는 참이에요.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1부터 10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i의 값은 1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뭐가 출력이 돼요?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i의 값이 1 증가하죠? 그럼 i의 값이 1인 상태에서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2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다 했으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체크하는 거죠. 자, i가 2예요. 2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네. 자, i의 값이 고작 1에서 2로 바뀌었다고 해도 2나 뭐 2에서 3, 3에서 4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여러분 10보다는 확실히 작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참이면 실행, 참이면 실행, 참이면 실행 하니까 언젠가는 얘가 점점 i 값이 증가해서 언젠가는 9를 넘고 10이 되겠죠. 자, 10이 됐다 해볼게요. i의 값이 10입니다. 자,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러면 10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만나면은 i가 10인 상태에서 얘를 만나면 i가 11이 되는 거죠. 자,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틀린 말이죠? 그럼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서 11이 출력이 안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i의 값을 여러분이 한번, 자, 5부터 10까지 출력해보세요. 자, 잠깐 멈춰놓고,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네,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를 5로 바꾸는 거죠. 왜냐? 지금 실행했을 때왜 1부터 10까지 나오겠어요? 왜 하필이면 1부터 나오겠습니까? i의 값을 뭘로 정했으니까? 1로 정했으니까 1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5로 하면 어떻게 돼요? 5부터 10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얘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10을 쓰고 뭐 쓰면 돼요? i가 10이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i는 바꿔야죠. 0보다는 크다. 라고 한 다음에 i의 값은 실행하면서 점점 하나씩 감소를 시켜야죠. 그러면 이건 i의 값을 1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자, i가 10이죠? 10 출력합니다. 자, 감소해요. 그러면 9가 되고 8, 7, 6, 5, 4, 3, 2, 1까지는 여러분 이게 참이죠. 하지만 i가 여기 1을 출력하고 얘를 만나면 0이 되죠. 자, 0은 0보다 크다. 틀린 말이니까 10부터 1까지 출력하는 부분이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구단을 한번 출력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nt 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3단이라고 해볼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예요? i가 1부터 9까지 증가하면서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자, 8 곱하기 1은 8.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단이 3이기 때문에 네. 3 곱하기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8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이렇게 지울 거예요. 지우고 여기다가 단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패턴인데 요 단은 여러분 그냥 문장이에요, 문장. 요 변수 단이 아닙니다. 변수 단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그냥 문장이에요. 변수를 쓰시려면은 여기 바깥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이어서 붙이려면은 이게 플러스로 두 개를 접합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안 더하기 0은 뭘까요?
안녕이에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숫자 더하기 문자열도 문자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3 더하기 네. 3에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고쳐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플러스 단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잘 나오죠? 이제 여기를 5로 고치면은 전체가 전부 다 5단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맨 처음에는 1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 네,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한다? 뭘로 바꿔야 돼요? 자, 하필이면은 공교롭게도 i가 뭐예요? 맨 처음에 1이죠? 맨 처음에 여기 실행될 때 i는 1, 두 번째 여기 실행될 때 i는 2죠. 세 번째 실행될 때 i는 3이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i 쓰면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i가 출력될 뿐이에요. 이게 아니라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밖으로 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쌍따옴표를 두개 쓰시고 여기 더하기를 하신 다음에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리고 뭐가 빠졌어요? 5 곱하기 1은 5죠? 5 곱하기 2는 10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곱하기 i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78단을 100까지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8 곱하기 1은 78, 78 곱하기 2는 네,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죠. 네,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뭐냐면은, 자,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원래 여기가 거짓이 되는 건데,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그냥 바로 빠져나가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얘가 출력이 되고 얘를 만나면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브레이크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반복문을 그 즉시 빠져나간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i 뿔뿔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i 뿔뿔을 없애면 i 값은 1이죠. 자, 한번 출력이 돼요. 78 곱하기 1은 78이다. 그 다음에 자, i의 값은 여전히 1이니까 자, 1은 100보다 작다. 참이죠? 그럼 또 실행. i의 값은 여전히 뭐예요? 1이죠. 자, 78 곱하기 1은 78. 이게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 i가 지금 영원히 1이에요. i 값은 여기서 한번 세팅돼도 바뀐 게 없죠. 그러면은 요거는 영원히 참이죠. 아니, 왜냐면은 1은 영원히 100보다 작으니까. 요게 영원히 참이면은 여기는 몇 번이나 실행될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